그날 밤 10시, 불이 난 사무실에 불청객이 찾아든다. 왜 이렇게 길어? 왜 이렇게 길어? 비밀번호가 왜 이렇게 길어? 오, 머리 뜬다 진짜. 자기야, 들어와. 거기 턱 조심하고. 가방은? 여기. 아우, 제발. 아, 제일 큰 걸로 챙기라니까. 이게 제일 큰 거야. 아니, 대체 불난 집에 뭐가 있다고 자꾸 큰 거 챙기래. 자, 저기야, 이거 봐봐. 이걸로 좀 불 좀 비춰줘봐. 그죠? 어디, 여기? 아니, 거기 말고 여기. 여기? 보여?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? 내가 뭐랬어? 사람을 뭘로 보고? 죽겠어. 여기 대단해요, 선생님. 잠깐만. 나 그럼 저 그때 얘기했던 저 아이언맨 디럭스 에디션 산다. 그럼 얼마랬지? 2,000만. 아, 콜. 어우, 지금 2,000이 대수야. 어이구, 이쁜데, 새끼. 어휴. 이게 금괴가 이 당시의 실제 얘기는 얼마나 무거웠는지 한 번에 못 옮기고 두 번에 나눠서 옮겼대요. 와. 그리고 며칠 후 현수는 금괴 두 개를 팔아 순애에게 무려 2천만 원을 쾌척한다. 순애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. 그때까지는 그랬다. 그날 밤. 뭐야? 어디 갔어? 뭐야? 없어. 어디 갔어? 현수 씨! 현수 씨! 현수, 너 사람 잘못 봤어. 나간다. 울음을 멈춘 순애, 서둘러 집을 나서는데.